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일본의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 기초 강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질 제한과 키토제닉,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린다는 관점에서 사실상 같은 다이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식품을 구매하다가 어떤 내용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싶었습니다. 바로 당질의 개념과 당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줄여야 하는 당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질과 당류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탄수화물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의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와 물의 결합체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탄수화물 종류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 식품에서 발견되는 종류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당류는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하는데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포도당은 우리가 주 에너지로 활용하는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당류는 다이사카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단당류들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의 복합체인 자당은 다른 말로 설탕이죠. 그리고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의 복합체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락토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락토프리 우유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입니다. 그리고 메가당은 포도당 두 개의 결합체고요. 말토즈라고 부르고 보리의 싹에서 발견되는 그런 당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당분입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고요. 동물이 이러한 당분들을 복합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글리코겐이라고 부르고 식물이 이러한 당분을 복합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녹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성의 다당류가 존재하고 당을 바탕으로 신체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동물이 그 구조를 이루게 되면 키틴이라고 하고요. 식물이 본인의 신체를 당을 바탕으로 이루게 되면은 셀룰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조성 다당류는 인체 내에서 소화시킬 수 없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을 식이섬유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외에 뭐 올리고당류가 있는데 이러한 올리고당류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제 당질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질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 당자의 형질 질자입니다. 바로 당분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당분의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몸에서 당으로서 활용이 된다. 즉 어떤 영양소가 혈당을 높이고 에너지로 활용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당질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에너지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 중에 에너지 저장성을 띠는 이러한 것들이 당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식품을 구매하면 뒤에 정보 표시면에 당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정보 표시면을 보면 탄수화물 20g에 당류 3g으로 당이 엄청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되게 적합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르면 당류라 함은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류를 정의한 이유는 단당류와 이당류가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아까 보셨듯이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를 의미하고요. 이당류는 설탕과 유당, 메가당을 의미하죠. 그 외에 에너지 저장성 다당류, 글리코겐 또는 녹말, 전분류는 이 당류라고 표시하는 것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영양성분 표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20g에 당류 3g.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탄수화물이 전체 20g이 있고요. 여기에는 당류가 3g 들어있다 라고 하는 말은 포도당 등 단당류와 설탕 등의 이당류가 전체 3g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나머지 17g의 탄수화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 표시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당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질을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식이섬유 15g
이런 식으로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죠.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당질, 즉 에너지로 활용될 수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전체 탄수화물 20g 중에서 식이섬유 15g을 뺀 5g이 바로 당질, 다른 말로 순탄수화물인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당류가 3g이고 2g이 다당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식이섬유를 표시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식품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분의 정보 표시면을 확인하셔서 그 안에 다당류로 보이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변성 전분, 말토덱스트린, 녹말 이런 것들이 다당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20g, 당류 3g이라고 써있는데 영양성분표를 보니까 변성전분이 있네? 라고 하면 나머지 17g을 보수적으로 다당류인 당질 또는 순탄수화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질에서 제외해도 되는 식이섬유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을까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차전자피 식이섬유, 이눌린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러한 식이섬유를 넣은 제품들은 거의 다 관련 내용을 광고하기 때문에 눈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다면 나머지 17g 중 보수적으로 한 당질이 한 3g에서 4g 정도 있겠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당질과 당류에 대해서 구분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당질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것, 단당류와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 중에 에너지 저장성 다당류를 포함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순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하지만 당류는 식품위생법상으로 단당류와 이당류의 총합을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에너지 저장성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1차적으로 피해 주셔야 할 것은 맞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거나 아주 똑똑하신 다른 키토인들께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